자, 오늘 더블 게임 폴 띵킹 해보셨는데요. 자,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그것도 생생하게 좀 남겨놓으시고 그 느낌들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통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소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 네. 두 분의 CEO 분이 오셔서. 네. 뭔지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왔고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사실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 가면서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풀어져 나가면서 조금 마음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뭐라 그러나 나에 대한 확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서 마지막 카드가 너무너무 위안이 돼서 지금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었고 계속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한 위안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메시지가 너무 일관되게 나와가지고. 네, 너무 한탈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주제하고. 하나를 그냥 쫙 꿰뚫어져서 이쪽으로 활용점정 한 네, 구절을, 맞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진짜 하니까 활용점정. 한 구절로 이것들이 딱, 그렇죠, 이미지들이 한 구절로 이렇게 네. 딱 모아지는데. 진짜 위안되는 카드, 마지막 카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제 뭐 그냥 하시면 돼,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는, 그렇죠? 그냥 원하는 거, 그동안 꿈꿔왔던 거, 오랜 동안 묻어왔던 거, 이런 에너지들로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그냥 하시면 그냥 아,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오히려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런 우리 무의식이 우리한테 이렇게 확증을 해 주면 참더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면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봐서 너무 약간 메시지가 약간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약간 요면쓰면 살짝 이렇게 카드만 치우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좀 보시고, 내 이런 부분들 안에 있는 이게 보물들이, 여한의 에너지가 다 숨겨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만약에 됐으면 베이직 복사는 저희가 그림자 이번 시즌에 했는데, 그때 요것들을 좀 최근 다루시면, 샀어요. 네, 근데 그 요것들을 좀 안아가고, 또 워낙 미술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슬라이드 그림으로.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오늘 그동안에 무슨 알겠습니다. 전문성과 연결해서 아주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제가 저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알겠습니다. 이게 이 삶의 이 소명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뭐 이건 더 이상 이제 그냥 해 이러고밖에 얘기 안 하는 카드죠. Just do it, 그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어떠셨나요? 오늘 또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 카드들을 보니까 저를 가로막고 있는 저의 두려움이라든가 두려움 그리고 외면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순진하게 또이 카드는 보는 것만 보고자 했던 저의 습성 또 외면했던 것들 이것들을 좀더 유심히 확장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결단하는데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겨낼 나한테 이미 힘이 가득 넘치시네요. 차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직진해라. 달려. 달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대신에 이제 이 내용들이 너무 제가 듣기에는 이제 자만하거나 뭐그 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담대하게 가라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자신을 직면하고 직면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신중하게 신중하게 살펴보면서도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믿고, 그렇죠. 그러나 또 믿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이 카드에서 끝나지 않았나요? 뭐더 이상 두려움이 여기서 오픈하면 안 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한국에 그럼요. 계시니까. 근데 그게 계속 저를 옮겨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걸 생각하고 보니까 이해가, 예, 카드가. 이게 예, 그 그게
올가맬 필요가 없고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여서. 그쵸, 뭐 너 더 이상 뭐. 그러니까요. 두 분도 워낙 감각이 좋으시고 CEO 분들인 텐데 또 완전히 약간 양쪽 다 사실 균형을 많이 맞춰오신 삶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일반보다 이게 강하세요. 직관도 강하고 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강하고. 근데 또 이 CEO의 세계에서 살아오시느라 또 얼마나 격렬해요, 사실은. 뭐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또 이게 일반보다는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문제를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마주하게 되고 이제 그런 속에서도 양쪽 다 하셨는데 이제 좀 통합적으로 이것들을 좀 해나가시고 또 아까 안전하게 게임풀 팅킹이 가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저희한테 나누지 않으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지금 명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네. 되게 명료한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두 분 해보시면서 게임풀 팅킹을 하다 봐도 천차만별이에요. 각자 자신의 감각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이게 비추어 나오는 것도 언제나 최선의 메시지가 나오긴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차리는데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심장 HRV 측정하면서 이거를 맞춰가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도 그 느낌 아까 했거든요. 아 이거 필요 없겠다 두 분은. 너무 이게 스스로들 감각이 그냥 워낙 좋으셔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 과학적 데이터가 이게 같이 모니터링이 될 때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리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는 팍 떠오르고 저 진짜 감각이 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바닥으로 가 있고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갭이 커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과학적인 이런 상황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가 보기에도 두 분 아주 뭐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셨고 네. 또 무의식이 좋은 코칭을 좋은 메시지들을 제가 볼 때는 촌천살인의 한 구절들로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다 그냥 요 카드처럼 여기 가운데다가 그냥 딱 꽂아 넣어주신 이런 그렇죠? 이제 단지 이거를 이 통찰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 나온 책 추천드린 책과 이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쭉 점검하고 서로 또 아시니까 그때 어땠어? 라고 또 코코칭 시스템으로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빨리 갔어요. 아유, 재밌으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